옛날식 발음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야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이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산마늘입니다. 봄철에 눈이 녹으면서 가장 먼저 새싹 순을 따서 나물로 먹을 수 있는 명이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산마늘은 생것을 채취를 해서 날로 쌈을 싸서 먹거나 또 소금 간을 해서 절여두었다가 장아찌로 맛을 내서 먹게 되는 나물이 바로 명이나물, 산마늘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명이나물은 저희가 봄철에 여러분들께 판매를 해오던 우리 강원도 홍천산 산나물입니다. 한때는 돈을 벌어보자고 이것저것 손을 대서 생산도 하고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욕심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줄이고 또 노는 시간도 조금 더 가질 수가 있는 그런 행복도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명이나물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따스한 햇살을 받아가면서 마당에 앉아서 굵은 볏짚 금줄을 만들었습니다. 지름이 5cm에 이르는 굵은 금줄인데요. 행사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든지 봄꽃이 활짝 피는 그런 개화기를 맞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꽃을 즐겨보면서 산책을 하거나 깊은 생각을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시기가 됐습니다. 봄철에 일찍 피는 목련입니다. 이제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는 활짝 개화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은 남쪽이라든지 서울 등지의 양지편에서는 거의 다 꽃잎이 떨어진 꽃이 바로 목련일 듯 합니다. 화려하지도 않은 꽃, 봄꽃, 산수유꽃인데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면서 고급스러운 꽃이 아닌 것이 개나리인데요. 이렇게 단체로 피어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꽃이 개나리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최근에 즐겨 먹게 되는 가락국수를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버글버글 끓여서 먹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4월 둘째 날입니다. 4월 들어서 첫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서 고야나무 묘목, 고야 열매를 판매하는 곳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